안녕? 이건 나랑 나에서도 몇번 보여준 적 없었던 내 무기였지. 어? 모두들 잘 알고 있겠지만 새 무기가 나왔지. 이어 뭐야? 랩이었어? 쿵! 회오리 라이트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마법. 30가지 이상의 환상적인 라이트 애니메이션. 매지컬 스피닝 라인 하이퍼 사운드. 무슨 말인지 나도 아직 모르지. 다크 클리프로 숨겨진 리온의 힘을 깨울 건데. 다크 클리프 마법진 발동해가지고 카드 선택을 할 거예요. 카드 슬라이드 마법 발동 30가지 이상 라이트 애니메이션. 리온 카인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리온과 카인의 힘을 하나로 퓨전 모드. 퓨전 카드 선택 카드 슬라이드. 매지컬 실드 개발 퓨전 마법 발동. 아이디스 힘을 모아 차징 모드. 5초 동안 꾹 누르면 차징 마법 발동. 구성품으로는요. 다크 클리프 세필 카드 3장. 클리프 카드 3장. 퓨전 카드 3장. 리온 카드 1장. 카인 카드 1장. 카드 보관 상자. 하여튼 결론. 대박이다. 어머 이게 카드예요? 플라스틱 재질에 딱딱한 세 개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여기 뭔가 바코드 같은 게 있고요. 이게 뭐예요?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 우와. 아 이게 퓨전 카드네. 퓨전. 퓨전 케테르앤 타미엘 카드. 퓨전 호드앤 사마엘. 퓨전 호크마앤 가기엘. 그러니까 리온 뭐야? 이중인격이었어? 다른 인격인 거잖아요. 두 명이 아니라 파란색 눈의 리온일 때가 있고 보라색 눈의 카인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의 힘이 짬뽕이 된 퓨전 파워. 극장판에서도 나왔었지만 굉장히 선한 친구이면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했죠. 근데 그 실체가 카인인 거고 극장판에 이어서 아예 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리온 힘내! 네가 카인을 잡아먹어! 리온 버전의 세피르 카드 3장은요 호크마, 호드, 그리고 케테르 카드. 카인이 사용하는 클리프 카드 3장은요 가기엘, 타미엘, 사마엘. 뭔가 되게 악해 보여. 저주의 주술 같아요. 이제 다크 클리프 본체를 이게 뒷면에다가 손잡이를 딸깍 연결을 하고 엑소플레이 채널에서 보니까 꼭 오른손으로 잡으라 그러는데 저 왼손잡인데요. 막 별걸 다 막 따져. 이렇게 잡고 여기 버튼 요거를 누르라고 되어 있었어. 카드를 슬라이드 해줘. 카드를 슬라이드 해줘. 세필 카드의 힘 신이 내린 듯 개태를. 우와 진동도 느껴져.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세필 카드의 힘 신이 내린 듯 개태를. 오케이 그러면 리오니를 한번 이 거꾸로 보기에는 이렇게 긁어야 돼요. 카드를 슬라이드 해줘. 우와!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어둠의 힘이 어디선가 속삭이고 있어. 까꿍. 애매 안녕. 세필 카드의 힘! 천상의 우레! 보드! 우와 이 그래픽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더 실감난다. 무기만 진화된 게 아니라 장난감까지 굉장히 진화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카인? 카인을 긁어봐야죠. 카드를 슬라이드 해줘. 우와 선투는 역시 즐거워. 선투는 언제나 즐거워. 온 알기스가 두려워하는 나와 맞서 싸우겠다고? 온 아이기스가 두려워하는 나와 맞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싸움광이구나. 얘를 누가 말려? 오마이갓. 큰일 났네. 클리프 가드심 지옥의 폭발 가기엘. 오 끝내준다.
사탄의 빛? 이 악마야? 여러분, 이번 시즌 지금 귀신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큰일 난 것 같은데? 이번엔 퓨전 카드들 긁어볼게요. 어? 야, 이거는 어머! 어? 어? 누르고 있으니까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손을 떼볼게요. 어? 계속 누르고 있는데 매직 어택? 우와! 카드를 슬라이드 해줘. 이제 슬라이드 하면 되나? 야, 이거는 갖다 대니까 이렇게 뭐가 펼쳐졌는데 지금 제가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는 것을 알겠네요. 자, 다음 호드인 3화에 카드를 슬라이드 해줘. 야, 끝내준다. 아니, 그럼 잠깐, 이 상태에서 카인을 긁으면 어떻게 되나? 카드를 슬라이드 해줘. 내 힘이 느껴지나? 어, 얼굴. 꽤나 강한 어둠의 힘을 지녔군. 끝나는 건 너다. 어둠과 하나가 되어라. 치아! 아까랑 멘트도 바뀌었잖아. 대박! 리온이 멘트도 바뀌나? 한번 카드를 슬라이드 해줘. 오, 리온이 얼굴. 스승님, 이 싸움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겠죠? 이제 모든 걸 끝낼 때다. 샷! 근데 아까 리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는 멘트가 바뀐 건 알겠는데 리온이는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와!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어둠의 힘이 어디선가 속삭이고 있어. 스님, 이 싸움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겠죠? 이제 모든 걸 끝낼 때다. 샷! 여러분은 비교가 쉽도록 제가 배치를 나란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다양하게 멘트들을 더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넣지? 이거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살살살. 야, 이게 비밀이 많은 무기네. 아, 이렇게 스마트한 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은은하게 또 문양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리온과 카인의 다크 클리프, 정말 스마트한 새로운 무기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다 못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도 아직 뭐가 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만큼 기능과 사운드가 굉장히 더 많이 숨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스마트하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귀신이 문제가 아니다, 카인이 더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또 새로운 신비아파트 장난감이 나오면 꼭 나랑나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랑랑.